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악재가 하나둘씩 소멸이 돼가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자신감 있게 또 뉴욕장에 반등 확인이 됐는데요. 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전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부분들이 일단은 좀 제거가 되는 모습이 확연하게 눈에 띄었는데, 포인트 먼저 체크해 주세요. 네, 어제 미국 증시는 FOMC 이벤트 소멸, 그다음에 러시아 디폴트 위기 모면에 상승했습니다. 다우 S&P 500은 1.2%대 상승했고, 나스닥은 1.3%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 강세 종목을 보면은 로블록스가 11.6%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넷플릭스가 3.9% 상승, 테슬라도 3.7%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은 MGM 영화사 인수 마무리에 2.7%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인 차지포인트 홀딩스가 5.3% 상승, EV고가 6%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버진 갤럭틱이 12.5% 급등을 했고요. 수소 관련 주인 플러그 파워가 7% 상승, 알루미늄 관련 주인 알코아가 6.7% 상승, 전고체 배터리 업체인 퀀텀스케이프가 5.3% 상승, 메타버스 관련 주인 메타포트가 8% 상승했습니다. 어제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옥시덴털, 그다음에 대본에너지 모두 9% 후반대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옥시덴털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이 약 1,800만 주를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는 소식에 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마라톤 오일도 6.8% 상승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섹터에서도 상승률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중에서 좀 강한 주식들을 보자면은 스노우플레이크, 쇼피파이가 5%대 상승했고요. 어제 헬스케어 섹터도 괜찮았습니다. 화이자, 길리어드 사이언스 모두 2%대 상승했고, 덱스컴도 4% 상승했습니다. 어제 루시드가 4.4% 상승했는데요. 전기차 가격 인상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다음에 일라이 릴리가 3.3% 상승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목표가를 300달러에서 31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4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주보다 1만 5천 건이 감소했고, 시장 예상치인 22만 건보다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측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주 안에 해결될 것이다 얘기하면서 주식 매수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큰 장에 들어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 거품이 많이 사라졌다. 그다음에 전쟁은 수주 안에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서 베타값이 높은 종목들을 추천했고요. 기술주, 바이오테크 주식들도 추천을 했습니다. 웨드부시 증권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IT 섹터의 반등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IT 섹터는 지난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과매도 상태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밸류에이션이 회복될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반도체 섹터 강력하게 반등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IT 섹터 중에 탑픽은 애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MS, 오라클, 어도비, 세일스포스닷컴 등도 추천 종목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스티플 증권에서는 4월까지 증시 상승할 것이나 이번에 차익 실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주간 증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S&P 500 같은 경우에 4,600까지 돌파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부터 다시 약세장 시작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인플레 금리 인상이 결국에는 미국 경제 지표가 현재 좀 둔화되고 있는데 더 둔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티펄 투자증권의 2분기를 또 바라보는 전망까지 함께 해서 내용을 좀 전해주셨습니다. 자리를 많이 잡아갔네요. 뭐 성장주들, 낙폭과대주들도 굉장히 강하게 리바운드가 나오게 되면서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바닥이 어느 정도 지수 전반에 대해서 확인됐다라는 시각을 이번 주 꾸준하게 얘기를 조금 해주셨잖아요. 각도를 이제는 좀 잡고 본격 반등이 시작이 될 거라고 보세요, 네, 전관님? 맞습니다.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죠. 그저께서부터 이제 말씀드렸는데, 본격적으로 반등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스티펄 증권하고 의견이 일치합니다. 예. 그러니 저도 지금 뭐 단기 바닥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단기간에 랠리가 좀 나올 것인데, 어디까지 갈지, 그러니까 뭐 지수의 상단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저는 기간이 스티펄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5월에는 다시 시장이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몇 주간의 상승을 굉장히 즐기고 빨리빨리 차익을 실현하자. 그 5월달에 5월까지가 조정은 올 초가 될지 예. 4월 말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그 FOMC 때문인가요? 5월 예. FOMC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시 이제 금리 긴축이라는 게 결국엔 계속 올해 내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부담을 지울 것이고 네. 다시 그때쯤이면 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빅스텝 얘기가 좀 나오면서 시장 또다시 흔들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내에 6번의 금리 인상이 예고가 된 상황이고 50BP를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다. 전문가님께서 그렇게 예상을 또 해주신 게 맞으시죠? 아니, 저는 50BP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아, 한 번도 안 힘들다고 산차례도?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다시 5월달엔 얘기가 나올 것이지만 네. 다시 또 못할 것이고 그러면서 저는 올해 6회 인상도 솔직히 나머지 6회까지 인상하는 것도 힘들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유는 경기가 꺾였어요. 원래 기존의 전망이 금리 인상 시기에는 우리가 이제 제가 작년서부터 이 방송을 하면서도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뭐 이 금리 인상이 연말로 됐다가 좀 앞당겨질 것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금리 인상 횟수도 더 늘어날 것이 그때는 당시에 IB들은 그렇게 많이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제가 금리 인상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그런 뭐 점도표상의 그런 거나 채권 시장의 분위기는 현재 상황을 많이 반영하는데 나중에 되면은 다시 좀 수그러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올해 뭐 많이 하면은 4회에서 5회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네. 네, 왜냐하면 올해가 그 정도 올려놓고 상황을 보면서 또다시 판단할 것으로 조절할 것이기 예. 때문에 IB들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연준의 긴축 행보 예상을 좀 해주셨습니다. 러시아가 다행이에요. 그래도 디폴트 거의 뭐 확실하지 않을까 했는데 일부 채권사들이 달러로 이자 받았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뭐 확인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급한 불은 끄고 가는 분위기네요. 러시아 쪽도 뭐 시티 측에 뭐 이름을 했으니까 네. 그렇고 러시아 측에서 일부러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고의적으로 디폴트를 내려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제가 의지가 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디폴트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고 러시아 의지가 그런 만큼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 러시아 디폴트는 일정 부분 지금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고 네. 하지만 이자 지급 시기가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게 30일간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려할 필요는 없고 저는 그 안에 전쟁은 어떻게 보면 해결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시각도 그러네요. 네. 수주일 안에는 이거 해결될 것 같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정상회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정을 잡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최악은 면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 최악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예. 좀 수그러드는 것으로는 보고 있고요. 네. 조만간에 뭐 좋은 사인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18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네. 오늘 뭐 시진핑하고 부시하고 전화통화를 한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부시하고요? 부시가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네. 아, 그쵸. 예, 바이든 네.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대화 뭐가 있을까? 의제 뭐로 얘기할까요? 이번에?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를 중재를 할 수 있는 거는 중국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네네. 뭐 이제 어떤 통화를 통해서 중국한테 얘기를 해서 뭐 중국이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러시아 쪽에 뭐 어떤 의견을 전달을 하겠죠. 뭐 그렇게 본다면은. 뭐 저는 그런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통화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네. 흘러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뭐 전쟁이 발생이 되면서 껄끄러운 관계가 더 악화가 된 게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화의 의지를 보여줬더라는 것만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내용 진짜 잘 봐야 되겠네요. 네, 중재자 역할을 충분히 중국에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또 입장과 함께 네, 전쟁의 사태 움직임도 함께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굉장히 또 많은 섹터이 우르르 다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속가내기가 또 쉽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월간 시각을 정리해 주신 거 보면 다시 성장주 쪽으로 분위기가 조금 몰아가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IT 섹터 우리나라에서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예. 드렸고 저 똑같은 시각입니다. IT 섹터 그다음에 리오플링 그다음에 유가는 일시적으로 지금 100달러 넘었지만 더 갈 수 없다고 보고 기술적 반등이죠. 저는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리오프닝 항공이나 여행주가 유가에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면 그동안에 뭐 계속 올라가지고 맞아요. 네, 주식 네. 매수 못하신 분들은 뭐 하루 이틀이나 뭐 아니면 장중 조정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때부터 이제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괜찮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 계속적으로 좀 화학주 같은 경우도 같이 봐야 된다. 유가 관련해서.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 실적 나오는 것만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새 거리두기가 오늘 정부에서 오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아예 그냥 폐지시켜줄 수도 있다라는 일각이 좀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아마 오늘 리오프닝주 눈여겨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뭐 사드 배치 얘기가 또 나오면서 불편했던 화장품주도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안에서도 이게 호황제가 굉장히 뚜렷하게 엇갈리는 것 같아서 속가내셔야 될 것 같아요. 리오프닝도 화장품주 안 좋게 보셨죠? 그런데 네. 어제 조금 요즘 그때 이제 추가 사드 배치 때문에 네. 흔들리고 그다음 미국 중국의 선진식인가요? 네. 선진식 봉쇄 때문에 조금 그랬는데 네. 지금 선진식 봉쇄는 조금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국면 같아서 어제 주가 움직임을 이제 어제 아무래도 퍼시픽을 좀 보니까. 네. 조금 어느 정도 하락은 횡보하면서 이제 좀 바닥 예,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좀 뭐 저가 매수해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대신 꼭 한 번에 사지 말고 뭐 네. 주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네. 분할 매수하자. 그 관점입니다. 수급과 판 시장에 대해서는 전망을 좀 어떻게 주실지 우리 시장이 이것 때문에 너무나 또 소가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환 시장하고 외국인들의 움직임 포지션 전망 어떻게 하세요? 자 일단 원달러 환율 차트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예.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와서 네, 어제 뭐 21원 네. 정도 떨어졌잖아요. 네, 큰 폭의 하락이 났어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고점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증시가 상승으로 돌아가면 같이 선순환 맞물려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러나 뭐 어제 뭐 21선에 뭐 차트상으로는 걸치는 모습 보면 보이는데 뭐 여기서 뭐 그렇게 뭐 큰 폭으로 하락보다는 뭐 계속적으로 물량을 어떻게 보면은 반등시마다 조금씩 계속 나올 것이다. 원달러 환율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또 뭐 물어보셨죠? 외국인들의 동향에 대해서 수급, 어떻게 좀 말하세요? 제가 이제 그거 네.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한 4천억 정도 샀어요.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 한 3천억 넘게 샀는데 저는 코스피 4천억보다 코스닥 3천억에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위험 리스크를 외국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감수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코스닥에서 2천억에서 3천억 내지가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더 들어오면은 저는 추세가 완전히 반전됐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걸 수급을 그걸 좀 잘 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모색을 할 것입니다. 뭐 주식을 바닥서부터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확인하고 들어가는 원래 습성이 있기 때문에 네. 장중에 조정이라든가 오면 적극적으로 주식 매수해야 된다. 그 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틀까지 저희가 이해를 해보면서 적극 매수 관점을 왜 내주시는지 네, 그 이유까지 정확하게 캐치가 되네요. 네, 이번 주 수고 많으셔서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 아주 깔끔하고 깨끗했던 반등을 확인하고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에 우리 증시의 채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네, 외국인들 지금 저희가 봤다시피 매도가 상당히 그동안 거칠었고 환 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게 되면서 안정적인 분위기가 아직은 연출되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세이브 코스피 뭐 주주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증시도 이제 이런 아클래스권을 조금 벗어나는 움직임 네, 확인해 보시면서 전략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섹터의 방향을 아주 꾸준하게 일치하면서 가져갑니다. 리오프닝과 IT가 주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경기 민감주 안에서 유가 하락에 베팅하는 화학주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적과 모멘텀 플레이를 하고 있는 바이오주 요즘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종목들 잘 확인해 보시면서 포트 다듬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한 모닝타임즈였습니다.